시골에서 태어났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졸업하기 전입니다. 졸업하기 전에 일을 시작을 해서 2002년 여기는 보통 96년생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질게임이라고 기억하세요? 네, 재정이 됐었는데 지질게임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이 야심만만이라는 박수홍이랑 요즘에 클럽다이는 소중했죠. 노계병이 나왔던 인다운다는 그 VCR 프로그램 무슨 뭐 사진 하나 가지고 인다운다 헬스도 돌아다니는 거 있었고요. 인다운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너무 프로그램 힘들어서 MC로 다시 돌아가서 요거는 진짜 모를 겁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프로그램 기억하시나요? 왜냐면 7주 하다 끝났거든요. 저의 인생을 크게 많이 좀 바꿔놨죠. 그때 이제 10년 전이니 2007년도 돼요. 내가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지금 지금도 저의 선배인 요즘 작가 부담나라 시리즈를 쓰고 있는 썼던 이우정 작가와 만나게 되고 큰맘 먹고 큰돈 들고 데리고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런칭을 했어요. 그게 바로 기억하는 분이라는 정글 준비됐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 역시 방송명국의 끄덕이네요. 그래 좀 많이 주네. 기억납니까? 그리고 한자 너무 프로필하다고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바로 민치, 조연출이, 조연출곡은 공동연출 그냥으로 나와서 사회계 면치하고 있는 시조정 PD 이렇게 세 분께서 준비됐어요. 끝나고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을 한장 새로 바꿔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있었지만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지원, 김종민, 노홍철, 지상열, 이승훈 이렇게 여섯 명이 우리가 사실 1박 2일 세팅할 때 꼭 여섯 명을 세팅해야 돼. 3대3으로 나눠서 뭐 게임해야지 정도까지 깊은 생각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고 뭐랄까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지 되게 대중들한테도 많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아이돌이었고 랩 좀 하는 혼자 한때 잭스키스였던 그 정도 사람이었고 집안 좀 그냥 그 정도 느낌이었는데 진짜인 상황을 갖다가 던져주면 어쩜 우리가 방송이라서 카메라 앞이라서 연예인들이 액트를 하는 것이 아닌 어쩜 진짜의 반응을 얻을 수도 있겠다 라는 알듯 모를 듯한 뭐랄까요 경험 많이 했던 방향 같은 것들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씩 찾아봤고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에 또내 본보 같은 게 있었다니까 시골 외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뭐 느티나고 안에서 평상에서 수박 따먹 그런 그림 하나를 상상을 하고 일본 게임 같은 것들도 개발을 해봤고 그런 것들이 다들 나중에 발전이 돼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리 반응이 왔던 편이었어요. 4개월 MC봉이 2007년 말에 들어오거든요. 만으로 6년 정도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즐겁게 놀았었고요. 일본 일을 끝내놓고 나영석 PD하고 이유정 작가 맨 먼저 DJ로 계약을 해서 저 방송작가 최재영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서울종합예술학교에 와서 학생들하고 인사도 하고 또 여러 말도 나누면서 저 역시도 많은 공부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방송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꼭 방송국에서 나중에 만나서 다시 반갑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실험학교 화이팅!